누님 오스키에 대해서 실습을 해볼 건데 이 오스키란 뜻이 뭔지 아시나요? 이스키 저스키 오스키? 아 죄송합니다. 편집해 주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땡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와 장난 아니야. 잘 썼네. 너무 잘 썼는데 지금? 이게 첫 땡스 때 이렇게 많이 치는 건 진짜 잘 치는 거. 자 2교시 임상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 1교시 기초를 통해서 해부도 했고 이제 임상 과목을 배울 건데 이제 기초랑 임상이 뭔지 잘 모르잖아. 네네. 임상은 이제 실제로 여러 과들 있잖아. 뭐 소화기내과 있겠고 또 무슨 과 있겠어? 피부과, 성형외과. 뭐 피부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이런 걸 다 임상 과목이라 그래. 실제로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병원에서 쓰이고 있는 과목들을 이제 임상이라고 하거든. 이제 본과 1학년 때는 기초를 배우고 본과 2학년 때부터 이제 임상을 본격적으로 배우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뭘 할 거냐면은 이거 할 거야. 한국인 남성의 가장 흔한 암이 뭐라고 생각해? 폐암, 폐암. 담배 많이 피워서 폐암. 그치, 폐암도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폐암 아니야. 정답은 뭐냐면은 위암이야. 아, 위암. 오늘은 위암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네. 그 중에서도 위암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위암 딱 한 가지 같잖아. 근데 위암에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있다. 간단하게만 알아보자. 먼저 그러니까 위암이 잘 걸리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 뭐가 있겠어? 과식. 과식. 과식도 있을 수 있지. 또 흡연. 흡연. 보고 말했구만. 보고 말했지만 괜찮아. 자, 봐보자. 일단 남성인 것만으로 두 배 위험이 높았어. 통계학적 자료. 하지만 알코올, 가족력, 블러드 그룹 A도 있네. 뭐야 이게 한국말로 하면 혈액형? A형. A형에서 실제로 O형에 비해 1.2배나 더 많았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임상 과목에 대해서 내가 이제 느낀 점을 얘기해주자면은 모든 이런 임상 과목은 근거 중심 의학이군요. 근거 중심이요? 응. 이거는 뭐냐면은 위험 요인들, 뭐 남자다, 고령이다 이런 말들은 다 쉽게 나오는 말들이 아니야. 한마디 한마디가 수많은 엄청 돈을 많이 들인 데이터들을 모아서 연구를 해. 많은 논문이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런 논문들을 또 여러 개 엄청 모아서 분석을 해. 또 그런 분석한 것들을 제대로 분석했는지 다시 리뷰를 해. 그런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교과서 한 줄이 실릴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남자다, 고령이다 이런 한 줄 한 줄 쓰이기 위해서는 엄청 수백억을 들이게 정교하게 설계된 통계 자료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야. 밀도 높은 한 줄이네. 그치. 진짜 의사 선생님들이 한 줄을 말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들여서 한마디를 하게 된 거거든. 그 다음에 모든 암에 흡연이 다 위험 요소가 있어. 너네가 진짜 흡연을 하게 되면은 웬만한 암, 폐암, 위암, 폐암 모든 암에 다 걸릴 수 있어. 그러니까 진짜 공부를 하다 보면 흡연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독약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으니까 이거 만약에 시청하고 있는 뭐 어떤 고등학생이든 20대건 30대든 모든 분들은 진짜 흡연 안 할 거를 내가 공부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거든. 근데 우리가 암을 진단할 때 어떻게 진단하는지 알아? 내시경이라고 들어봤어? 네, 네, 네. 내시경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카메라가 뭐 위 속에 들어가는 거. 네, 네. 근데 딱 보고 의사가 그걸 위암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어려울 힘들 것 같아. 조직 검사라는 걸 꼭 해야 돼. 그게 뭐냐면은 위암을 딱 내시경으로 보는데 그걸 바늘로 딱 찝어가. 그렇지? 그럼 그는 우리가 병리학자라는 분들한테 보내. 병리학자라는 분들이 그거를 위암 세포를 다 이렇게 잘라서 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암세포가 맞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야 그거를 우리가 위암으로 진단할 수 있는 거거든. 사실 병기 설정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공부를 해야 돼. 이름만 들어도 좀 어렵지. 뭐 점막증, 점막하층, 골부층. 림프절이 왜 중요하냐면 림프절이 전이가 돼 있으면은 아 많은 암들에 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 좀 어려운 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쉽게 하려고 해봤으니까. 네. 오케이? 알았지? 네. 수고했어. 문제당 20초라고 합니다. 알겠죠?
안녕하세요. 우리 실습 강사 최형준입니다. 이번 3교시는 근육 5스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이과대학 학생들이 의사 국가고시를 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실습 리스트들이 쫙 있는데 그 실습 과목들을 5스킬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5스킬 중에서 좀 쉬운 파트인 근육두살을 가지고 와봤어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피부는 엉덩이 근육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보통 근육두살은 엉덩이에 놓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주어진 지시문을 읽고 맞는 약병을 골라서 주사를 하면 됩니다. 그럼 바로 실습 과정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똑 들어온 다음에 환자 이름과 정보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겐타마이신 1ml를 조사하라고 되어 있네요. 겐타마이신 딱 고르시고 환자분에게 이 겐타마이신을 왜 맞는지 이유를 설명한 다음에 예전에 맞은 병력이 있는지, 왜냐면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약에 대한 부작용과 주의사항 이거를 충분히 알려드립니다. 그 숙지한 다음에 이제 주사를 할 건데 바이러를 들고 뚜껑을 딴 다음에 이 바이러 입구를 소독을 해야 됩니다. 알코올 솜으로 이렇게 닦으신 다음에 그냥 입구를 소독하시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알코올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동안 주사기를 한번 뽑아봅시다. 주사기를 뚜껑을 뽑으시고 주사기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펌프질을 해줘야 됩니다. 세네 번 빈 공간 펌프질을 해주신 다음에 바이러를 들고 넣어야 되는 용량만큼 뽑아줍니다. 그 이유는 이 공기를 밀어 넣음으로써 액체가 더 잘 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뽑아주시고 쭉 밀어 넣으세요. 공기를 쭉 밀어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기포가 좀 있죠? 이거 톡톡 쳐줘요. 공기 기포가 위로 올라오도록 하고 밀어서 공기 기포를 빼줍니다. 조금 튀어나와도 괜찮아요. 이제 바늘을 교체할 건데 교체하기 전에 뚜껑은 절대로 손으로 들어서 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찢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닥에 내려놓았던 뚜껑을 그대로 이렇게 넣어서 씌워줍니다. 바늘은 바로 폐기물통에 버려주세요. 그리고 바늘을 끼신 다음에 이제 잠깐 주사기는 내려놓고 이제 엉덩이 소독을 할 거예요. 알코올 솜으로 원을 그리면서 닦아야 됩니다. 원을 그리면서 닦아야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그냥 원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이유는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중간 부분에 오염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주사기를 들고 주사를 넣을 건데요. 이제 반 왔습니다. 뚜껑을 열시고 주사를 넣기 전에 꼭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죠? 안 아프다고 얘기. 거짓말. 따뜻한 거짓말은 아니고 따뜻한 배려 한마디를 환자분에게 해드립니다. 자, 조금 따끔합니다. 긴장 푸세요 하고 놓기 직전에 집게 모양 한 다음에 피부를 당겨줍니다. 이 이유는 피부가 두꺼워서 근육까지 안 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세게 당겨주시고 이 중간 부위를 90도 각도로 90도 각도로 꽂아줍니다. 꽂았나요? 그 다음 바로 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잠깐 플린트를 위로 당겨서 이게 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역류를 하게 된다면 그거는 혈관에 들어갔다는 뜻이기 때문에 다시 빼고 하셔야 됩니다. 피가 안 나온 거 확인했으면 이제 천천히 주사를 할 건데 마음속으로 10초를 세세요. 네, 빼겠습니다 하면서 지혈용 알코올 솜을 들고 바로 지혈을 해주십니다. 빼겠습니다. 아, 잘했습니다. 꼭 눌러주시면서 지혈이 되면 내려오세요 얘기를 해주시고. 네. 어때요? 간단한 주사인데도 신경 써야 될 게 되게 많죠? 알아야 할 게 엄청 많네요. 그쵸. 네, 여기까지 3교시 실습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소감을 한마디씩 해주세요. 땡시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형들이 소감 말하는 게 막 세상에서 제일 짧은 시간이었다 막 그랬는데 진짜로 이제 순식간에 정신없이 엄청 지나간 것 같고 그래도 또 이런 땡시 경험을 해보니까 그게 좋았습니다. 점점 이제 시험기 진짜 받고 써내려가면서 뭔가 보상받는 그런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땡시 약간 매력에 빠진 것 같습니다. 고생했어요. 고생했습니다.